한국 검도의 끝판왕들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 검도 8단 대회입니다. 첫 번째 경기는 김정국 사범님과 김치만 사범님의 경기입니다. 시작부터 몰아붙이는 김정국 사범님. 결국 한 손찌름으로 경기를 마무리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임근배 사범님과 신모철 사범님의 경기입니다. 신모철 사범님이 나오는 손목으로 선취점을 가져간 후 바다 허리로 마무리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박상범 사범님과 강태원 사범님의 경기입니다. 강태원 사범님이 강한 압박 후 퇴경머리로 선취점을 가져갑니다. 결국 상대를 끌어들여 나오는 손목으로 마무리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정진곤 사범님과 신용만 사범님의 경기입니다. 정진곤 사범님이 상대가 방심한 틈을 탄 머리치기로 선취점을 가져갑니다. 경기 그대로 1대0 마무리됩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강진영 사범님과 정동진 사범님의 경기입니다. 강진영 사범님이 상대의 거미 들린 틈을 노려 손목 공격을 성공시킵니다. 경기 그대로 1대0 마무리됩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김재호 사범님과 이춘영 사범님의 경기입니다. 이춘영 사범님이 상대를 맞게끔 유도, 손목을 공격해 한 판을 따냅니다. 경기 그대로 마무리됩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박경옥 사범님과 조경수 사범님의 경기입니다. 박경옥 사범님이 강한 압박 후 머리치기로 득점을 따냅니다. 그대로 경기 마무리됩니다. 16강 마지막 경기, 이명광 사범님과 박상섭 사범님의 경기입니다. 박상섭 사범님이 그림 같은 나오는 머리로 득점을 따냅니다. 경기 그대로 마무리됩니다. 이제부턴 8강 경기입니다. 김정국 사범님과 신모철 사범님의 경기입니다. 김정국 사범님이 자세가 무너진 상대의 틈을 노린 머리치기로 득점을 따냅니다. 경기 그대로 마무리됩니다. 강태원 사범님과 정진곤 사범님의 경기입니다. 정진곤 사범님이 상대의 거미 들린 틈을 타 퇴격 손목으로 득점을 따냅니다. 경기 그대로 마무리됩니다.
정동진 사범님과 이춘영 사범님의 경기입니다. 정동진 사범님이 상대의 검이 들린 틈을 타 손목치기로 득점을 따냅니다. 그대로 경기 마무리됩니다. 박경옥 사범님과 박상섭 사범님의 경기입니다. 박경옥 사범님이 뛰어드는 손목치기로 득점을 따냅니다. 그대로 경기 마무리됩니다. 이제부턴 준결승 경기입니다. 김정국 사범님과 정진곤 사범님의 경기입니다. 김정국 사범님의 그림 같은 한 손찌름으로 득점을 따냅니다. 그대로 경기 마무리됩니다. 정동진 사범님과 박경옥 사범님의 경기입니다. 계속해서 손목 머리를 노리시는 박경옥 사범님. 결국 손목 머리치기로 득점을 따냅니다. 드디어 대망의 결승전입니다. 김정국 사범님과 박경옥 사범님의 경기입니다. 김정국 사범님이 뛰어드는 머리치기로 선취점을 가져갑니다. 이번엔 박경옥 사범님이 상대가 막는 틈을 노린 손목치기로 1대1 상황을 만듭니다. 대치 상황 속 김정국 사범님이 또 한 번 그림 같은 한 손찌름으로 결국 2대1 승리를 거둡니다. 이렇게 오늘은 한국검도 끝판왕들, 8단 선생님들의 대회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모구의 개인적인 오늘의 한 줄 평. 한 손찌름 연습해야겠지.